동해안 어업 전진기지라는 구룡포항. 오늘만큼은 하얀 침묵에 멈춰 있죠. 바다 일 못 나간 해녀들이 동네 마실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메기 그거 하면서 요 다 가메기하고 농사 짓고 뭐 그런 사지 뭐. 이 사람은 배하고 배 손주고 나는 다리가 아파가 웃고 돼야. 그간 잠도 아껴가며 일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바다 살림 꾸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은 폭설을 핑계로 쉬어보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면 구룡포에서는 모리국수를 해먹죠. 벌써 70년 역사입니다. 모리국수 할 때는 뭐 명태도 하고 다른 뭐 물곰도 하고 여러 가지 고기를 하는데 이 고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팔고 남은 각종 허들의 생선을 한 대 넣고 푹 끓여낸 국수로 강가의 어탕국수와 그 괴를 함께하죠. 그 사이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간 이 흥을 어떻게 숨겼을까요? 지금만큼은 모든 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놀아봅니다. 이래 쉬는 날이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 이 스트레스가 확 다 풀려. 하늘에 날아가고 싶다. 하늘에 별 따오라 하면 따오지. 그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새 맑게 우러난 국물에 도톰한 국수면 넣고 얼큰하게 끓입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주는 구룡포의 명물 모리국수입니다. 춤춘다고 고생이 했는데 거의 어른데 전화 왔는데 그런데 왜 모리국수라 부를까요? 경상도에서는 모으다라는 말이 모디라죠. 해산물을 모아 넣고 여럿이 냄비째 먹어서 모디국수로 불리다 모리국수가 됐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드시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음식은 혼자서 먹으면 절대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든 바다를 품은 이들과 함께 있어 오늘은 국수 먹기 좋은 날입니다.